이랬는데 이러됐습니다. 외출 준비를 해봅시다. 먼저 샤워하고 나와서 아드망 패드 붙이고 있었는데 이거 떼주고요. 넘버즈인 3번 세럼, 이게 화장 전에 발라주면 결정리가 아주 예쁘게 되는 화잘먹 세럼이라서 이거 가볍게 발라주고, 이거 너무 귀여운 한율 어린 속 수분 진정 크림 콜라보 기획. 요즘 완전 핫하신 이슬로 작가님과 한율이 만나서 리미티드 콜라보 기획이 론칭이 되었는데요. 안에는 크림 본품 55ml, 크림 튜브 55ml, 그리고 패드가 두 매입이 들어있어요. 게다가 쑥꼬미와 병풀랑이가 그려진 이 귀여운 띠부띠부실 6종이 랜덤으로 증정 됩니다. 저는 이런 아이들을 받았답니다. 귀여워. 게다가 한정판 콜라보 굿즈까지 선착순 추가 증정이 된다고 하는데, 요 캐릭터는 한율 어린 쑥이 4배 강한 진정의 힘을 키워가는 성장 과정을 어린 쑥 요정 쑥꼬미, 그리고 쑥꼬미의 단짝 친구 병풀랑이라는 아이들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요 한율 어린 쑥 수분 진정 크림은 한율의 진정 특효 성분인 쑥시카, 그러니까 쑥이랑 시카를 더해서 시카보다 4배나 더 강력해진 진정 효과를 가지고 있대요. 실제로 정말 자극적이지 않고 발랐을 때 피부가 싹 진정이 되어 베이스가 좀 더 잘 먹는 느낌이 들고요. 제형 자체도 무겁고 떡지는 그런 진정 크림이 아니라 가벼운 느낌이라서 메이크업 전에 발라도 밀리지 않고 진짜 딱 좋아요. 다음은 선크림을 발라줄 건데요. 얘는 메이크업프렘의 글로우 베이지 톤업 선크림. 얘는 톤업 선크림인데 약간 피부 보정 기능이 있는 선크림. 자극지수 0에 부드러운 논 나노 무기자차고 결, 광, 톤 보정이 다 가능한 보정자차입니다. 사용 직후에 즉각 피부 톤, 피부 결, 피부 광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고, 사용 직후에 수분량이 증가한 것도 임상이 완료됐다고 합니다. 뻑뻑함 없이 부드럽고 촉촉하게 발리는 텍스처인데 이게 진짜 피부 결이 자연스럽게 예뻐지는 느낌? 색 보정도 은은하게 싹 되면서 광채 보이시나요? 선크림 하나만 바른 건데도 약간 보정이 돼서 그런지 피부 엄청 좋아 보이고, 진짜 피부 잡티 없으신 분들은 이거 하나만 써도 될 듯. 베이스는 얼마 전 피쿠션 글래스가 리뉴얼 됐잖아요. 잘 쓰고 있어서 빠르게 하고 왔고요. 프로아이 팔레트 신상 복숭아 누르면 사과에 썼는데 이거 패키징이 진짜 무슨 과일 포장처럼 너무 귀엽게 돼 있고 안에 이런 과일 바구니 키링도 있고요. 포장은 이미 뜯었는데 너무 귀여워서 보여주고 싶었다는. 컬러는 정말 이런 복숭아와 사과의 중간스러운 느낌입니다. 먼저 이 두 컬러를 섞어서 위아래 베이스로 발라주고, 다음에 이 컬러를 쌍꺼풀 라인에 발라서 은은한 붉은기를 주고, 음영 컬러로 눈 바깥쪽 언더까지도 연결을 해서 눈을 확장시켜줍니다. 뷰러하고 마스카라하고 이 프로웨이 청담 아이라이너 사용할 건데 일반 붓펜 아이라이너 브러쉬에 제품 묻혀가지고 그려줬어요. 이제 눈썹을 좀 그려줄게요. 그리고 너무 예쁜 글린트 하이라이터, 저는 피치문 색상 사용해서 코 위 그리고 코끝에만 발라줬어요. 일자로 다 쭉 발라버리면 중안부가 너무 길어 보여가지고 애교살 디테일 한 번만 더 잡아줍니다. 음영도 살짝 다시 그려주고, 삐아 리넨 베이지 이 컬러로 애교살 강조해주는데 하고 안하고의 차이가 확실하게 있죠. 눈이 더 또렷해 보이는 느낌. 다음 블러셔 완전 은은하게 발라줄건데 이게 얼마전에 윈터님도 사용했던 블러셔라는데 이게 단종이 됐나봐요. 하지만 난 있지롱. 너무 이뻐요. 이거 은은한 피치코랄 과하지 않게 정말 은은하게 맴도는 느낌으로만 해줄거고, 립은 먼저 착색력이 조금 있는 틴트를 살짝 바른 다음에 휴지로 닦아내서 착색감만 남겨주고 다시 쿠션으로 입술색을 좀 죽입니다. 다음 피치한 립라이너로 입술 라인 스머징해주고 입술 산도 좀 살려주고, 얼마전 리뷰했던 피글로스 2호 발랐어요. 이거 진짜 광이 너무 미쳤음. 진짜 너무 예뻐요. 이렇게 메이크업도 마쳤고 헤어랑 옷도 완성을 했고 준비를 마쳤고요. 여러분, 저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